중앙을 정확하게 잡고서 경기를 펼쳐나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1분 4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이 목 뒷깃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오현주 선수예요. 그렇죠. 지금 오현주 선수는 절반을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강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고요. 그 반대로 흰색 도복을 입고 있는 강유중 선수는 절반 하나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치려는 그런 지금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역공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강유정 선수고요. 네. 자, 강유중 선수는 붙이기를 계속 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겠죠. 네. 자, 오현주 선수는 여기서 붙이기를 받아줄 것이 아니라 빨리 서서 매치기 기술로 써서 승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강윤 선수가 시간을 아주 절묘하게 지금 시간을 잘 벌었어요. 네. 네. 자 사하나 코치죠. 한번 과감하게 한번 지금 허벅다리 기술을 한번 걸어보라는데요. 오현주 선수의 또 장기가 허벅다리 후리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러나 이제 오현주 선수는 강윤 선수의 목 뒷깃을 저렇게 잡아야 되고요. 네. 아 지금 강윤 선수가 오현주 선수가 기술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반박차 빠르게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현주 선수에게 좀 지도가 주어지는 네. 것 같아요. 효과적인 공격을 지금 오현주 선수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도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30여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유정 선수가 절반을 획득한 상태고요. 네. 지금도 충분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유도는 한 판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 버텨냅니다. 자, 최소한 절반을 던지게 되면 골든 스코어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오현주 선수. 그러나 밧다리 시도 버텨냈던 강유정 선수고요. 네. 이것을 계속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자, 오현주 선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0초도 한 번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좀 차분하게. 아, 지금 렌즈가 빠졌군요. 네. 어떻게 보면 저런 짬나는 시간대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10초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지. 자 머리에 원주수가 정리가 됐죠. 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네. 그러나 기술을 네. 걸려주지 않아요. 3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 몸은 들어가지 않고 마음만 너무 급하다 보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공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대에게 걸려주지를 않았네요. 네. 결국 절반을 획득하면서 강유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혜경 선수와 강유정 선수가 결승에서 이제 만나서 승패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리턴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지난 1차 선발전 때 이제 결승에서 만났던 두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네. 강유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이 경기 보면 오현주 선수가 적극적인 공